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종동에 있는 아파트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132세대입니다. 주차도 지하주차장까지 120% 세대당 가능하고요. 원종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인데요. 초역세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시끄럽지가 않고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정말 넓게 잘 빠진 구조인데요. 넓은 평수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탑층 세대도 남아있기 때문에 탑층 원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내부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 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게요.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왼쪽에 보시면 허리선반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조명등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 잘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쪽 띠용 시공도 잘 되어 있네요. 정면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이 버튼은 여기 보시면 조명등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등이고요. 중문 한번 보실게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실 공간부터 정말 널찍하게 잘 빠진 공간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거실 구조가 보이지 않는 구조고요.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보시면 정말 넓은 거실 보입니다. 거실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 4,300 정도 나오고요. 한눈에 봐도 정말 넓은 거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구조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형 TV 소파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우물형으로 안쪽으로 무드등, 옆쪽으로는 간접 조명등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등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바닥도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창이 크게 나져 있고요.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많이 넓은 테라스는 아니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잘 빠진 테라스고요. 이렇게 길이감이 상당히 좋은 테라스입니다. 폭이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 들어오셔도 전혀 답답한 감 없으실 것 같고요. 수전도 따로 빠져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아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테라스 공간 보셨고요.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식탁과 소파가 구비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시 품목이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는 이거는 없는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고요. 이쪽이 식탁 자리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 옵션은 아닌 점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은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위쪽으로 대형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우드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건 올려놓으시기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는 수납 공간 있어요. 이 밑에 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이고요. 저 옆쪽도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보시면 옵션이 이렇게 콘센트랑 무선 충전 되는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도 살펴보셨고요.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 정말 잘 빠졌어요. 넓게 잘 나온 메인 안방이고요.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실게요. 부부 욕실 정말 웬만한 메인 욕실만큼의 사이즈 나왔고요. 위에 해바라기 수전부터 거울형 대수납 공간, 밑에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넓은 방에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다용도실 있는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로 한번 나가보실게요. 왼쪽 편 보시면 보일러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수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넉넉하게 잘 빠진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은 전실 공간 앞쪽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방마다 사이즈가 정말 잘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부모님 모시고 사신다 하시면 부모님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욕실도 충분히 샤워 가능한 욕실로 되어 있고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젠다기 선반도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방 3개의 욕실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분리 가능하고요.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거울 형태의 수납 공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딱 오면 모든 게 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크기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스럽고 큰 집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정말 좋은 곳에 있는 현장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